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내일 드디어 두 달 만에 정상 출근을 합니다. 3월 31일부터 재택근무를 했으니까 딱 두 달 만이네요. 제가 이번 달에는 회사 한 두세 번 잠깐 사무실 나갔다 온 거랑 촬영 때문에 카페 간 거 이거 딱 한 번 이외에는 외출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에만 진짜 처박혀서 거의 은둔 생활 정도의 그런 일상을 보냈는데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집에서만 거의 집과하다시피 하면서 살면은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문득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가계부를 정리를 해봤는데 뭐 평소에 돈을 많이 안 쓰긴 한데 워낙 집순이에다가 뭐 취미도 돈 안 드는 거 밖에 안 해가지고 그래서 도쿄 그 매출 자제량 떨어지기 전에 6월 달 지출을 먼저 보면은 225,296엔이에요 근데 뭐 가끔씩 현금으로 쓰고 가계부 안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대략 23만엔 정도? 그러면 집 밖으로 안 나갔던 5월달 지출을 한번 볼게요. 135,184엔 한국 돈으로는 한 140만원? 조금 야수빈이 떡이 되나이니 14만엔ぐらいだと 結構使ったんじゃないって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で、この支出の中で57%が住宅だから家賃とこの保証会社に月々じゃなくて年間払ってる金額それ合わせて 77,500円 と、あと食費が 26,493円 で 2割 で、次が衣服で 13% ザラで今月多分3着ぐらい服を買ったんですけど全然外出ないからもう着る機会も全くなくてで水道光熱費が11,741円で8%で趣味は何だこれアマゾンプライムで月額合わせて1680円その他の800円は何か分からないけどここで衣服を除いたら 117,214円 つまり東京でご飯だけ家で食べて何もしなかったとしても少なくとも 11万円ぐらいはかかるっていうことです。でここで節約できるのってもう食品ぐらいしかないからで食品をちょっと減らしたとしても 11万円ちょいぐらい? やっぱり家賃が一番高いですね。 東京じゃなくて地方だとこれよりは少し安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でもソウルも東京とあんまり変わりないからで 2월 달 지출인 23만엔도 여기서 30%는 그 월세? 그리고 이달은 뭐 이렇게 많이 먹었지? 식비가 58,000엔 금융 이거는 서울 갔을 때 촬영 때문에 서울 갔을 때 경비 든 거고 미용은 네일아트 받은 거 교통비 이것도 서울 간 비행기표니까 식비 월세 한국 갔다가 온 거 경비 빼면은 내가 순수하게 쓴 돈이 병원비랑 네일아트 합쳐서 2만 이게 끝인데? 돈 진짜 안 쓰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써도 모이는 돈이 별로 없어 월세 나가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한 달에 7만엔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집값으로 나가니까 제가 이제 일본 온 지 2년 2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1820만원이 거의 뭐 공중분해된 거죠. 전세였으면 이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일본엔 전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랑 월세밖에 없어서 1800이면은 소형차 하나는 살 수 있지 않나? 소형차가 아니라 경차? 레이 이런 거 못 사나? 1260만원 붙었네요. 레이 살 수 있었네. 아무튼 도쿄에서 생활을 하면은 최대한 아끼고 집에서 밥 해먹고 해도 최소 11만엔, 12만엔은 나간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아, 두 달 만에 제대로 하는 출근이라서 뭔가 약간 살짝 긴장도 되고 그래서 가기 싫고 그렇습니다.